왔나? 뭐야? 우리 집이다. 이사했어? 이쁘지? 왜 불렀어? 무슨 차례인데? 그냥 뭐 우리 하던 거 하는 거지 뭐. 우리 이렇게 안 했잖아. 너 이번에 유튜브 많이 했더라? 다제 덕, 제 덕분 16만. 아닙니까? 제 덕분 아닙니까? 뭐한2% 정도? 그래서 내가 선물 준비했다. 갑자기? 응, 자, 뭐야 이게? 오, 뭐야? 1G 뭐야? 진짜로? 리얼 선물? 선물 주려 여기까지 불렀어? 왜? 안녕하세요. 치마테 포스타 이팀입니다. 선물이야. 진짜지? 응, 촬영 끝나고 줄게. 이거 튀어나온 거 아니지? 오, 이게 뭐야? 이게 스피커야? 이것도 스피커고, 이것도 스피커인데, 이게 본체고, 이게 충전기야. 충전기가 엄청난 성능을 발휘해요. 이게 충전기잖아. 이 가운데 놔두면 무선 충전을 해, 일단. 오, 그냥 저렇게 두면 충전이야? 오. 충전을 시켰어. 그러면은 이걸 눌러. 뭐가 일어날까? 오! 야, 이게 뭐야? 이렇게 공중부양을 해. 신기하지? 오! 그리고 공중부양 하면은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노래 틀잖아. 그러면은 애가 같이 리듬을 타요. 귀엽다. 헐. 내가 이름 붙여줬다. 둥둥이라고. 아, 둥둥이야? 귀여워. 같이 내놔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정신 수양이 됨. 아, 그런 기능도 있어? 보고 근데 뭔가 빠져든다. 그러니까. 계속 보게 돼. 디자인 괜찮지? 이뻐. 미래지향적이라 해야 되나? 그냥 집에 스피커가 아니라 인테리어용으로 놔두기도 괜찮을 듯. 일단 이거는 피커잖아. 그래서 얘는 특이한 게 대머리 같지? 이게 360도 다 뚫렸잖아. 그래서 보통 스피커가 일자로 내보내지? 음을? 맞다. 근데 얘는 360도로 내보내. 그래서 집 가운데 설치하면은 다 들리는 거야. 소리가 잘 퍼지겠네. 그렇지. 얘는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두 개나 들어있어가지고 중저음도 굉장히 잘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큰 게 충전기이면서 제일 큰 목적으로는 우퍼 역할을 해요. 우퍼가 뭐지? 이게 동동동 하는 거야. 아. 알지? 베이스가 붕붕하고 얘는 그때는 트위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중고음은 얘가 단단하고 저음이가 단단한 거야. 그게 더 크니까. 그럼 소리 되게 빵빵하게 잘 나오겠네. 틀어볼까? 오! 오! 개쩐다! 뭐 이렇게 딱 치는 게 쌤. 이렇게 굉장히 음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당연하게 블루투스야. 야,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들고 다녀야 돼, 그러면? 아니지, 얘 따로 이렇게 잡고 쓰면 돼. 오, 야, 금방 객관이 다 먹어, 대박. 근데 얘가 잘 삐져. 삐져? 삐지면 내려와, 알았어. 배터리가 없으면은 알아서 내려오면서 충전을 해. 그래서 만충을 하면 다시 올라가. 좋네, 그럼 내가 따로 꽂아줄 필요가 없네. 자취방에는 뭔가 큰 사운드를 담을 수 있는 엄청 큰 스피커를 달기가 힘들잖아. 그치, 좁은데. 근데 약간 이게 그건 것 같아. 약간 뭐라 해야 되냐. 한계선? 너무 크면은 베이스가 너무 커져가지고 옆집 다 들리고 너무 작으면은 베이스가 없어가지고 별로잖아.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아, 내 생각에. 딱 자취방에 우퍼 스테이션 딱 달고 중저음 느끼면서 이제 야외 나갈 때는 이거 챙겨서 피크닉 가는 거지. 괜찮네.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나가자. 자, 이렇게 들고 나와서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도 그냥 쓸 수 있죠. 봉 안 나가지, 봉. 굉장히 좋아. 저음도 잘 나오지. 그 우퍼가 굳이 없더라도 아 유튜브 아 씨 그 집에 있는 서브 우퍼가 없더라도 그냥 이 자체만으로 그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굉장히 정저음을 처리해 줍니다. 잠깐만, 나 저 강가에 가고 싶다. 잠깐, 내 손이 미끄러질 것 같아. 야, 자, 저 쩔제. 손이 누가 이렇게 미끄러져. 미친놈이 따로 없네 이거. 여기 물고기가 하나 있네. 이렇게 물에 빠뜨리더라도 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뭐 수영장이나 뭐 해변가에 가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공 대신 써도 되는 거임. 그냥 빛이 발려 이걸로 하면 돼.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수심 1m에서 30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 수심 1m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굉장히 제 역할을 해줍니다. 방수가 좀 좋은 거 같아. 나 진짜 아까 개깜놀 했잖아. 선물 받아보니까 어때? 좋은데? 네가 나한테 이런 걸 주니까 당황스럽다. 장점이 또 있어. 내가 지금 보여줄게. 하여튼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아해라. 하여튼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와.
LG 스피커 PJ9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용도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실내에서는 조금 더 중저음이 좀 강화된 음질을 주길 수 있고 밖에서도 360도로 다 되니까 가운데 놔두면 모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자, 너 가져가라. 그슥 넣어라 빨리. 삽입.